우선 연기할 때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슬에가 가진 진심이었어요. 슬에는 굉장히 밝고 금방 무너져도 금방 다시 일어나는 그런 친구지만 마음속 깊숙이 10년 동안 찾고 있는 범인이 있거든요. 아빠를 돌아가시게 만든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경찰이 됐고, 그래서 형사과를 꿈꾸는 친구인데, 평상시에는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 친구예요. 가까운 동료들 정도 알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 진심을 늘 갖고 연기를 하는 걸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왜 우리들도 바로 어제 속상한 일, 슬픈 일이 있었어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전혀 알수 없이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슬에도 10년 내내 갖고 있는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짐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평소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사건이 문득 떠올리는 일을 마주했을 때는 바로 전혀 이 사람이 이렇게 밝았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사건에 가버리는 아이거든요. 저도 그걸 늘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걸 많이 신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 속에서 문득문득 그 10년 전 만월 살인마의 이야기가 나올 때면 갑자기 제 심장이 뛰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을 마주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레를 잘 지키고 있구나, 잘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와의 싱크로율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닮은 점이 많지만 그렇게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가님, 스레 너무 좋아해요죠? 근데 저는 스레만큼 그렇게 밝지도 않고요. 스레만큼 씩씩하지도 못하고요. 스레만큼 주변 사람들을 다 밝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스레는 정말 그런 아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지키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게 대사 중에 있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아이라, 그걸 진심으로 바라는 아이고, 그게 뭐든지 다 진심인 친구인데,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슬에랑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슬에가 좀 거친 면도 있거든요. 근데 그 거친 면만 이제 촬영하다가 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현장에 같이 다니는 동생들이 누나라고, 처음에 누나 언니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필 닮아도 슬의 거친 면만 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 조금 그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빨리 누르고 빼도록 하겠습니다.